스마트한 홈페이지 아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뉴를 추가하고 설정하는 방법, 스트립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먼저 메뉴를 설정하는 방법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뉴라고 하는 것은 사이트 메인에 접속을 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가장 상단에 보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티 홈페이지에서는 메뉴가 대메뉴라고 하는 게 있고 소메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또그 안에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스타일들이 표시가 되세요. 그래서 해당하는 스타일을 클릭을 하시면 메뉴를 추가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아티에서는 메뉴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표시가 됩니다. 대메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페이지 상단에 표시되는 메뉴의 항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제가 대메뉴 중에 교육 채널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했다고 하면 또 해당하는 페이지 안에 소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소 메뉴는 페이지 왼쪽에 이렇게 리스트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메뉴를 추가를 하셨다라고 하면 상단에 있는 메뉴 관리를 통해서 수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일단 메뉴 추가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아티 편집 화면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아티 편집 화면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at.kr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셔서 myart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사이트 하단에 보시면 디자인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 저와 같은 아티 에디터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선택한 템플릿에는 이렇게 그 메뉴가 오른쪽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표시된 메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시면 일단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메뉴가 지워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메뉴를 추가할 거기 때문에 왼쪽에 개체 추가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마우스 스크롤을 조금 내려주시면 대메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가로 대메뉴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 하단에는 세로 대메뉴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리스트는 가로 대메뉴를 더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메뉴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얘를 땡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표시가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조금 더 디자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메뉴를 좀 보셔야지 느낌을 얻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메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럼 해당하는 디자인을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위치로 이렇게 끌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네, 이렇게 메뉴를 추가를 했다라고 하면 제가 일단 어떻게 적용될지 미리 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있는 미리 보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미리 보기 모드입니다라고 표시가 되고요. 어떤 특정한 메뉴를 선택을 하면 해당 선택한 부분에 색깔이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메뉴 디자인이 잘 변경되어 적용됐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메뉴 관리라고 하는 부분부터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메뉴 관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선택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자, 다시 편집 상태로 이동을 해서 상단에 보시면 메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게
메뉴를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 메뉴가 표시가 되고요. 자, 두 번째 방법. 왼쪽에 보시면 페이지라고 하는 메뉴가 첫 번째로 보이실 거예요. 얘를 클릭을 하셔도 이렇게 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메뉴 관리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는 무엇을 할수 있냐면 여러분들께서 페이지가 말 그대로 새로운 메뉴를 추가할 수도 있을 거고요. 기존에 있는 메뉴의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이름을 수정할 수도 있을 거고 또 하다 보니까 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메뉴 리스트가 내가 만들려고 하는 사이트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삭제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메뉴를 마우스로 끌어서 순서를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해당하는 메뉴를 소메뉴로 만든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메뉴를 추가하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편한 방법은 이 대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에는 메뉴 관리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페이지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 내가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겠다라고 하시면 하단에 있는 페이지 추가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요. 이렇게 New Page 1이라고 하는 새로운 메뉴가 추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완료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면 해당하는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죠. 자, 그리고 페이지 이름을 바꿔야겠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여기 있는 교육 채널이라고 하는 부분을 수강 신청이라고 하는 메뉴로 수정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시면요. 자, 일단은 편집 버튼을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 교육 채널을 클릭을 해주시면, 오른쪽에 페이지 이름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내용에다가 수강 신청이라고 글씨를 입력하게 되면 바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마지막으로 완료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페이지에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메뉴 이름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까지 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이제 현재까지 작업한 내용이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뉴를 추가하고 봤더니 해당하는 메뉴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혹은 내가 만들려고 하는 사이트에는 이벤트라고 하는 페이지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자, 일단은 편집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My Page 1 얘를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하단에 있는 페이지 삭제를 클릭을 해주시면, 정말 페이지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선택한 메뉴를 삭제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뉴를 추가, 삭제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 메뉴, 소메뉴에 대해 설정하는 부분을 배워볼 텐데, 자,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하단에 리스트가 표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는 커뮤니티 안에 이벤트라고 하는 페이지가 이동되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메뉴 관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진행 중인 이벤트 아니면 이벤트라고 하는 걸 커뮤니티 안으로 끌고 싶다. 그럼 해당하는 부분을 드래그 하셔서 커뮤니티 안으로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얘가 대메뉴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연습하는 거니까 이벤트 페이지를 그냥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벤트 페이지를 그냥 지워주시고, 여기 있는 이벤트를 쭉 끌어서 커뮤니티 안으로 끌어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뮤니티 안에 이벤트 페이지가 이동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이 이벤트라고 하는 페이지를 다시 아까처럼 큰 메뉴, 대메뉴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이 이벤트를 바깥쪽으로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자, 이게 잘안 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클릭을 해주시고 얘를 정확한 위치로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안 되실 때는요, 제일 상단이나 제일 하단으로 끌어주시게 되면, 자, 제일 하단으로 끄니까 잘 되네요. 제일 하단으로 끌어주시면 이게 소 메뉴였다가 바깥으로 끌으니까 대메뉴가 되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여기서 떼시게 되면 대메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편집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클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전혀 다른 작업이 수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서를 바꾸겠다. 대충 느낌 오시죠? 얘를 그냥 끌어서 슉 드래그 하시면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뀌어진 순서는 바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대로 메뉴 순서도 바꾸고 그리고 소메뉴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내가 이 수강 신청 안에 있는 리스트도 선택을 해서 여기서 이제 메뉴 관리 해가지고 이 리스트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모바일 디자인을 먼저 오게끔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관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디자인 관리에서는 기본적인 상태 말 그대로 그냥 현재 사이트 처음 딱 메인에 들어갔을 때 뜨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텍스트 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표시되게 할 것인지, 그리고 뭐 채우기 같은 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옆에 있는 마우스 오버를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마우스로 해당하는 메뉴를 가리킬 때 어떻게 표시되게끔 할 것인지, 클릭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메뉴를 클릭했을 때 어떤 식으로 뜨게끔 할 것인지, 이와 같은 부분을 세부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게 되죠. 자, 그럼 우리는 편집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한번 디자인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뉴를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디자인 설정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세부 편집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디자인 설정에서는 기본 마우스 오버 클릭 이렇게 세 개의 메뉴로 크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기본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 그냥 내가 사이트를 처음 메인으로 접속했을 때 뜨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불이 들어와져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메인 페이지이기 때문에 불이 들어온 거고요. 나머지 수강 신청에서부터 커뮤니티 이 부분이 실질적인 기본 에 들어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색상. 지금 텍스트 색상 보시면 수강 신청 강사 소개, 수강 후기 전부 다 글씨가 짙은 회색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글씨를 아예 검은색으로 표시하겠다라고 하시면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색상 선택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검은색을 정확하게 클릭을 해주시고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검은색으로 글자색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불투명,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글자색이 불투명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투명으로 당겨주시게 되면 글씨를 흐리게, 말 그대로 투명도 있게 표시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한 검은색부터 조금 더 옅은 느낌으로 하고 싶다. 그럼 약간 투명도를 주시게 되면 조금 더 흐리게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죠. 그다음에 글씨체. 여기 써 있는 기본적인 글씨체가 현재는 봉고딕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상황에 맞게 조금 뭐 제목이니까 굵게 표시하고 싶다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땐 클릭을 하셔서 바로 적용되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또 요즘 같은 경우에 나눔체 같은 것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메뉴를 클릭을 하셔서 원하시는 글씨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좋을까요? 처음에 우리가 그냥 했던 봉고딕인데 미디엄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보다 조금 더 굵은 본고딕 미디엄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글자 크기예요.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있을 때 글자 크기를 키워주시게 되면 훨씬 더그 글씨가 크게 표시가 되고요. 여기 작게 표시를 해주시면 글씨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적당하게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렬.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정렬하는 거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정렬이 좀잘안된 거를 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정렬이 뭐냐면 현재는 글씨가 개체를 봤을 때 정중앙에 정렬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얘를 왼쪽을 선택을 하면 개체를 봤을 때 왼쪽에 맞춰져서 왼쪽에 치우쳐져서 글씨가 배치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을 클릭을 하면 개체를 봤을 때 오른쪽 끝을 기준으로 글씨가 배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이제 뭐 글씨를 이제 굵게 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글씨를 옆으로 기울인다거나 밑줄을 긋는다거나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대메뉴에서는 굵게 정도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뭐 이걸 옆으로 기울인다거나 밑줄을 한다거나 뭐 굳이 이렇게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배경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배경색이 연한 회색으로 되어져 있어요. 얘를 이제 내가 투명도를 주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조금씩 투명해지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투명도를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색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좀 나는 신뢰의 느낌이 드는 뭐이 색깔을 하겠다, 파란색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투명도를 조금 주시게 되면 약간 여기 로고랑 비슷한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번 미리 보면 이런 식으로 글씨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지금 제가 이 투명도를 설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투명하게 보이는 건데, 자, 만약에 다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명도를 불투명으로 제가 당겨 볼게요. 자, 그러면 클릭을 했을 때 메뉴들이 이렇게 진하게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한 가지 설정을 바꾸게 되면 한꺼번에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서 작업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다시 그 회색 느낌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오버는 뭐냐면 마우스를 가리킬 때예요. 자,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마우스를 가리킬 때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 했을 때 글씨가 약간 흐릿해져요. 잘 보시면 가리킬 때 글씨가 약간 흐릿해지죠. 자, 이런 부분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클릭을 해서 자, 옆으로 보시면 마우스 오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버, 말 그대로 마우스로 가리킬 때 글씨 색깔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얘도 그냥 저는 검은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마우스로 가리킬 때는 볼드체로 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하고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마우스로 가리킬 때 글씨가 진해진다라는 거죠. 글씨가 진해진다. 그리고 만약에 글씨 크기를 좀더 키우고 싶다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가리킬 때. 그럼 마우스 오버 시에 글씨 크기를 뭐한18 정도로 하겠다라고 하고 해볼게요. 그럼 마우스로 가리킬 때 글씨가 이렇게 커지죠. 그죠? 마우스로 가리킬 때 글씨가 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수강 신청은 클릭 시말 그대로 선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안 보이고요. 다른 거를 선택을 하면 글씨가 이렇게 커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디자인을 설정할 수 있고요. 클릭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수강 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은 이제 아까 나머지 기본 마우스 오버와 반대로 텍스트 색상은 흰색이고요. 배경색이 이제 진한 회색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색상도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색깔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겠죠. 원하시는 색깔로 바꾸시면 되겠고, 선택을 하셔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투명도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배경색이 회색이잖아요. 그래서 투명도를 주게 되면 회색이 좀더 진해지는 느낌을 드실 수 있고, 불투명도를 진하게 하게 되면 원래 색깔인 흰색에 더 가깝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꼴 선택 시에는 글씨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글자 크기 같은 것도 이제 변경을 해서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배경색이 있죠, 배경색. 이 배경색을 클릭을 해서 현재는 진한 색인데 이걸 뭐 검은색으로 표시되게끔 하겠다. 아니면 이렇게 약간 옅은 색으로 표시되게끔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색깔로 변경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저는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고 여기까지 해보고 미리 보기 해볼게요. 자, 그럼 제가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 현재 선택된 메뉴 이렇게 파란 색깔로 보여지게 되고요. 마우스를 가리키게 되면 글씨가 조금 확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리고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한 부분이 이렇게 하늘 색깔로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변경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스트립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스트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제 가로질러, D 형태로 표시되는 배경이 보이실 거예요. 가로 형태로 이렇게. 얘가 바로 이제 스트립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스트립을 내가 추가하겠다. 어떤 특정한 페이지에다가 스트립을 추가하겠다. 아니면 뭐 기존 요소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개체 추가에 들어가시면 스트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트립.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기본적인 스트립이 있고요. 이게 동영상 형태가 있는데, 자, 어떤 차이점인지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요소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미 다 스트립이 다 들어가져 있어요. 지금 얘는 얘가 스트립이고요. 메인 페이지에서는 얘가 스트립이에요. 지금 계속 넘어가는 얘.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에 들어가서 페이지 추가. 미리 보기로 넘어간 다음에 페이지 1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스트립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 보시면 두 번째 개체 추가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스트립을 클릭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그냥 단일 이미지 형태가 있고요. 이렇게 텍스트와 이미지가 결합된 형태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얘가 그 어떤 느낌이냐면 이미지와 텍스트가 같이 반영된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내려주시게 되면 제목하고 메뉴는 가리면 안 되니까 조금 내려주시게 되면 이러한 느낌으로 배치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림이 너무 크다 싶으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줄여주시면 배치를 이렇게 좀 바꾸실 수가 있겠죠. 이거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배치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의 사진이죠. 미리 보기를 하면 제가 페이지를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표시된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배우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클릭만 하면 바로 내용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시는 길 안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선택을 해서 해당하는 글씨를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여기서 텍스트 설정 우리 학원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특성화 컴퓨터 학원입니다. 아래 약도를 참고하시어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치를 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이 그림이랑 이 오시는 길 안내는 어울리지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개체 추가. 이번에는 이미지 말고 동영상을 해볼게요. 동영상.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첫 번째 얘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살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그다음 미리 보기. 그러면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럼 제가 편집에 들어가서 보면
얘는 이제 동영상이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변경. 자,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 배경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이미지가 됐든 동영상이 됐든 요소를 안에 있는 요소를 바꾸셔야겠죠. 기존에 있는 것만 쓸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럴 때 이제 스트립 배경 변경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이미지, 동영상, 색상 중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스트립 배경을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스트립 배경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너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스크롤 효과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일단은 제가 여기 있는 그 스트립을 한번 선택을 해보고, 일단 위쪽에 있는 스트립 배경 변경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창이 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단에 있는 거는 현재 그 느낌에 맞게, 현재 느낌에 맞게 추천해주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지금 다 이미지죠. 그래서 클릭을 하면 바로 이렇게 적용되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제가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내 컴퓨터, 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클릭을 하면 유튜브 동영상에 있는 영상을 가져와서 스트립으로 재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색상을 선택을 하게 되면 단일 색상을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불투명도를 줘서 약간 좀 은은한 느낌이 들게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죠.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또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게 돼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 색상 중에 선택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또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설정. 얘는 이제 스트립 배경 설정이라고 뜨는데요. 여러분들이 스트립 배경 변경에서 설정 들어가셔도 되지만 클릭하신 다음에 바로 배경 설정 들어가셔도 배경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전체로 되어져 있는데 얘를 페이지로 바꿔보면요. 약간 좁아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자, 지금 여기 꽉 찼죠? 자, 지금 보시면 경계선 보이세요? 경계선. 양쪽 끝에 경계선이 있는데 이 경계선을 맞추는 게 이제 페이지예요, 페이지. 그죠? 경계선 안에 있는 게 페이지고요. 경계선을 넘어서 모니터 너비에 맞게끔 표시되게 하겠다. 그게 바로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크롤 효과는 뭐냐면요. 자, 제가 스크롤 효과가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설정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는 제가 마우스 커서를 내리면 그림도 같이 내려가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스크롤 효과를 없음을 선택해 볼게요. 스크롤 효과 없음. 자, 그렇게 하게 되면 마우스 커서를 내리더라도 별도의 애니메이션, 그림이 움직이는 효과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클릭을 했을 때 스크롤 효과를 있게 할 것인지 없게 할 것인지 선택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트렌디한 느낌은 이 패럴렉스가 조금 더 트렌디한 느낌이에요. 선택을 하면 이렇게 같이 그림이 따라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패럴렉스로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거고요. 바로 해당하는 뭐 그림들이 표시되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스트립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여기 이제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게 표시돼도 굉장히 세련된 느낌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이렇게 메뉴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스트립을 추가하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